예, 벌써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자신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요, 관련 기사에 댓글에 들어가시면은 그 댓글에 바로 여론이 나와 있고 정확하게 분석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 언론의 기자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싹 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내고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이병철님, 네, 이영래님, 페이지님, 미니미니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부 수반 선출 선거출 마감 김민수님, 강우주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빙수님, 또 포비님, 오래기님, 강원 카네모토님, 승승장군님, 민대천님, 반민특위님, 정유선님, 우성님, 낭이님, 기운찬님, 김종환님, 김국일님, 돈 없는 아줌마님 오늘 또 들어오셨네요. 네, 승승장군님, 스칼렛님, 로우님, 인내천님, 조병우님, 곽성근님, 카라님, 남미리님, 이바라님, 반지사랑님, 노울님, 양재신님,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나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다음 순서 시작.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더한 뉴스 클래스 박상병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우리 잡은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네. 그 재산 공개한 거. 근데 그것도 좀 살펴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공직자들은 2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예외는 아니죠.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부자들의 성체 속에서 국정운영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의 대행진? 부자들의 성체, 큰 성. 성체? 성체. 큰 성체. 끊을 수 있는 언어를 쓰죠. 그렇죠. 성체. 자,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으면은요, 자유시장 경제가 딱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씹는다. 자유시장 경제야말로 왜 자유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좌파예요. 그렇지. 처벗어야 된다고 다. 맞죠. 문재인 정부 처벗어야 된다고 다. 맞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규제 완화. 왜 규제를 해? 돈만큼 벌어야지, 그죠? 그렇지. 또 하나 있습니다. 왜요? 또 하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에 올인합니다. 정책에. 자기 거니, 자기 재산이.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바이든도 포기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등의 총력을 쏟고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부자들의 성체에 갇혀서 살아가시는구나.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를 가난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이 우리 국민들의 편인 것처럼 오해하십니까? 착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의 눈물입니다.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요. 이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 저 포털 사이트에 이거 좀 SNS상에다가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좀 올려주세요.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부자들의 성체 정권이다. 네. 부자들의 성체 정권. 네. 좀 알려주세요. 친구분들에게. 그 안에 있으면은요. 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네. 눈에 안 들어오고요. 보이는 게 없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 너무나 좋아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잘 안 들으셨군요. 네. 잘 들었는데 요즘에 머리가 좀 어저께 밤에 좀 준비하려고 제가 새벽 1시에 잤어요. 네.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좋아하는 정권. 예, 예. 그다음 자기들 거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그다음에 부자 감세. 부자 감세. 네. 부자 감세, 규제 완화,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네. 딱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제가 지금 조롱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네. 말은 뭐 국민을 쳐다보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말은 그렇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네?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국민은 이 돈 많은 부자 국민들이에요. 한 1% 됩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2%로 보는 거죠. 네. 2%. 국민이 그럼 말을 정확하게 하라고. 네. 도스태핑인지 몬스태핑 나와서. 나는 국민이 1%만을 위해서 보고 가겠다. 국민 99%는 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정직하지. 이게 지금 보통 우리 유럽 정치에서도 이런 방금 유교수님 말씀하신 게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이라고 한다라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다 계급사입니다. 어떤 층을 나는데 우리나라만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을 보고 난 다음에 일반 진짜 우리 하위 20%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아, 내 뜻이구나 정말 말씀이요.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어떤 국민입니까? 성체에 사는. 적어도 재산이 이 대통령실에 보니까 안상원 비서관 64억 이 정도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인 거예요. 김성한 안보실장 51억 기, 있습니까? 어, 나와 있군요. 예. 오유오유. 예, 예, 예. 뭐 등등. 이 정도 되는. 또 얘기하세요. 김대기 비서실장 48억. 48억. 와, 뭐 예. 30억, 20억, 10억.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민이고 나머지 집도 없고 뭐 1억, 2억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국민들을 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옵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하면은 규제 완화, 자유시장 경제, 부자 감세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트리클다운 경제 정책에서 물을 재벌들에게 쏟아주면은 그 물이 넘쳐가지고 이런 국민들에게 올 것이다. 오기 전에 이네들이 다 져갑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 그럼 주인공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그 재산 현황이 공개됐죠. 어? 이것도 참 이제 드러난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서열 1인지 아, 드러났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 높이는 거죠. 집에서도 그래요. 아, 우리도 그래요. 남자가 돈 못 벌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설거지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설거지 커녕은 밥도 못 먹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미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산이 76억 신고를 했는데 예, 물론 실가라면 더 많겠죠. 아마 100억대 되겠죠. 그중에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의는 5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김건희 여사네요. 아, 토지 건물 예금. 이것도 예금 안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예금을 주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따로 주식은 안 하고 예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 봐야 되는데 그러니 뭐 대부분의 자산이 김건희 여사가 되어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가시면은 좀 불편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사진에 한번 나왔죠. 레이저 못 보셨어요? 무슨 사진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술 싹 먹는데 예. 뭐 파티인가 어디서 김건희 여사가 딱 쳐다보잖아. 레이저 총 쐈잖아. 아, 같이 마시자고? 아니지. 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아니 나도 한 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 선거 자금이 과연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선거 자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의 지분이 다 있거든.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첫 번째 돈 많이 대통령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댄 사람. 그리고 조직을 굴린 사람, 그죠? 네. 우리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중에서도 돈 된 사람, 네. 조직을 운영한 사람이 최고거든요. 네, 그렇겠죠. 저는 존경하는 김경인 여사님이 그걸 하지 않았겠나라고 아주 상당히 높은 비율의 추정을 합니다. 뭐 그런 개인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신고를 하는 것도 공적으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자금 비용이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정권 말기쯤 되면 터져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정권이 거치되면 다 뒤집니다. 그리고 장모 재산도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모는 친족이 아니죠. 장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빠는 아니에요? 오빠도 아닙니다. 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아니 그 막 정가에서 네. 많이 나오는 장모 재산을 뭔지 존속 직계 존속과 비속만 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진정하시고 가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그리고 이 아크로비스타 그게 아파트가 18억밖에 안 합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아크로비스타? 아, 저 근데 그런 그 동네.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아, 18억 하면은 그 아크로비스타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가 욕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완전히. 아, 말 그대로 옛날에 그 상품백화점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아마 이 두 배 정도로 갈 겁니다. 아마. 지금은 뭐 집값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신고가예요. 법적인 신고가입니다. 아, 신고가. 예, 법적인 신고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허위 신고는 아니고요. 이렇게 신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액은 이거보다도 한 두 배나 1.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신고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별로 뭐 분노 안 하죠. 신고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 없나? 그거는 제가 알면 여기 안 있겠습니까? 아, 예. 자, 그리고 이 안상훈, 김성한, 김대기, 최상목, 최영봉 이 사람들 부동산들 꽤 있더라고. 네. 그리고 장관 좀 볼까요? 장관도 있습니까? 장관이요. 아, 장관. 예. 아, 네. 왜 저만 주시고? 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아, 그래요? 아, 보세요, 괜찮아요.
장관 이거 장관.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이고 우리 파 우리 스태프 맨 뒤에 있네 보니. 아유 뭐 장관도 더하네요. 장관도 대단해. 예. 이정호 과학기술 통신부 장관. 이 16억이 아니라 160억이죠. 160억이야. 저는 처음에 16억으로 봤어요. 오유 160억. 이거는 뭐 이인실 특허청장 86억, 한덕수 국무총리 85억,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61억. 그만하시죠. 예? 그만해요? 부자들의 성체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니 네. 국민들의 피눈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파트 1층 물에 잠기는 거 보면서 퇴근할 수 있는 그 여유는 바로 여기서 노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두 채 가진 사람들은 다 쫓겨났잖아. 네. 그만두고 이 사람들 몇 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죠. 언론에서 아니 언론에서 안 하면 우리가 좀 지금 국민의힘이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세를 줄여주고 종부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체. 그렇죠. 부자들의 성체.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법 하나에 돈이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우기면서 이것을 또 안 하니까 야당 탓이라고 얘기하고 또 야당 탓이라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다 힘을 실어줍니까? 김종환 님이 아크로비스타 18억이라고 아 38억 38억이라고 올리셨다. 이것도 아마 층이라든지 또는 평수에 따라서 다를 텐데 뭐 여기는 보니까 지금 신고가만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8억이요? 38억. 아마 그 뭐 좋은 데는 아마 거래가가. 아 좋은 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40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네. 아, 참 그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노동자들 또 지금 파업하고 있는 그 어디 화이트 질러의 화물연대 기사분들 그분들이 40억을 모으려고.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근에 잇따라서 그 우리 젊은 보육원 출신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정치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 건강한 미래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아름다움입니다. 박수. 네 아름다움. 이 대목에서 박수. 네.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이런 채선을 보면서 희망을 갖겠습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게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죽음을 외면하는 거죠. 가서 헛꽃 한 송이 주면은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것처럼 언론에서 덱스 특필하고 주변에서 부자들의 성체가 더 견고해질 때 서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제발 좀 우리 국민들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봉신 대표님 벌써 오셨는데. 아, 나갈까 이제? 아니. 김봉신 대표님 오늘 좀 아침에 다룰 게 많아서요. 네. 조금 여론진검 선부는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빨리 주제를 하시죠 그러면. 저 재산 공개되었고요. 감사원 얘기 좀 먼저 하죠. 네네. 네, 감사원. 야, 감사원이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감사원 관련법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읽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한 독립된 지위를 갖고 그 대통령과 독립된 기구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이 무슨 일을 하냐. 예? 이전 정권 보복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그리고 감사원은 항상 우리가 국민이 얘기했던 거는 좀 미리 좀 하라, 미리. 과거 거 갖고 하지 말고. 미리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도록 하다라는 것이 감사원한테 요구했던 건데요. 자, 감사원 권력의 주구가 됐나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네. 감사원이 왜 이러느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데 앞서거니 뒤서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출세합니다. 오늘 뭐 거의 오늘 왜? 본질적인 얘기만 해주시네요. 네. 오늘 박사님이. 그렇게 해야 출세하는 겁니다. 또 네.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체제. 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병호가 그런 거죠. 네. 출세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 또는 이 공직의 엄중함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든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출세해서 잘하면은 앞으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더 잘하면은 대통령 선거도 출마할 수 있어요. 와.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한테 붙어 있다가 한 3년, 4년쯤 되면 또 윤석열 지분을 물어뜯는 권력단체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렇지.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한번
서울시장 출마 해봐, 대통령 출마 나가봐 이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대통령이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조직을 장악하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장관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또 총선도 있습니다. 총선들 가면은 실세가 돼요. 또 공천 받고 총선 당연히 공천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있는데 공천 안 받겠습니까? 뭐가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마음대로 떠들어 봐. 나는 내 대로 간다. 누구를 위해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감사원인데 감사원도 같이 간다. 아니 근데 여쭤볼게 하나만. 박상현 박사님은 내가 보기에는 뭐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안 사시는 것 같고 그 여태까지 뭐 이제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득권자들 속마음을 잘 알아? 아, 그거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예. 그 한 시대를 공부를 많이 하시죠? 아니요, 한 시대를 예. 뜨겁게 살아가면은 그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소신에 충실하고 자신의 소신을 속이지 않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뭐 공부가 이것이 아니라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알겠죠, 이게? 네, 그럼요.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먼저 그 저기 누구냐? 그 유병호 총장 네. 참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이 사람이 뭐 국회 나왔을 때 그때 보니까 아 완전 국회의원들 완전 그냥 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네. 감사원장보다도 더 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원장 두 사람이 사이가 감사원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안 좋아요. 아 최재형 원장 내부적으로 최재해. 최재해. 네, 네. 최재형 원장은 지난번에 원장 주무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하신 분이고. 최재형 최장이 그러니까 최재형이고 지금 이거 최재현데 지금 뭐냐면은 이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장과도 지금 조금 각을 세우고 있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감사원장인데 사무총장이 판을 주다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 그죠? 뭐 그런 것 그런 건데 뭐 그는 그들 얘기고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네. 2020년에 월성 1억이 이거 조사한 거 알죠? 예. 월성 1억이 이걸 경제성 있나 없나? 이거 뭐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폐쇄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경제성 조작이 있다고 감사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예요. 그때부터 줄 섰구만 이미. 아, 그러니까 1등 공신.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1등 공신이죠. 그러다가 오이 저런 사람이 있었네 감사원에 땡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승승장구 길이 열리고 네. 여기서 딱 한 거예요. 아 네. 내가 앞으로 어디 줄 서야 되겠구나. 사무총장 됐어요. 어디 줄 설까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사는 길이고 출산의 길입니다. 그게. 네.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 국민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 국민을 생각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조심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최재형 원장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별로 뭐 감사원의 기능이 대통령 지원 기구라 아니 이분은 그냥 감사원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던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 관료예요?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에서 관료는 보통 우리가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원 출신에서 감사원장이 되니까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랜만에 오랜만에 내부 승진이 된 사람인데 고맙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상실하고 어떻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별로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국회 나와서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이다. 말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아니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개념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감사원 직원들 진짜. 네, 저는 이거 실언이라고 봐요. 실언. 실언이고 진짜 그렇게 하느냐 그 정도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실언이라고 봅니다. 실언이고 실질은 유병원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이 다. 네. 그 사람이 뭐 했다 그러던데 무슨 도 운동했어요? 그랬다 그러던데. 그런 걸 조사를 못 했는데요. 그래요? 네. 저서 들었는데. 아 덩치 크다고 운동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이게 스태프진들도 운동한 사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감사위원들이 또 반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는 지금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감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요? 유병호 총장이 그래요? 내부 감찰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무총장을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 감찰이니까 아, 내부 감찰이니까 네, 감찰 해본들 뭐 중징계 나오겠어요? 실세가 본인인데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불러드렸는데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가 말이죠. 그 뭡니까? 탈원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 안 한대요. 네.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비를 감사한대요. 아, 이게 탈원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환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는데 무슨 비리가 있었는 것인지 또는 내부에 문서를 조작했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털어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뭐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왜?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이니까.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걸 때리는 사람이 이번에 예, 이번에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에서 그 탈원전 문제 한번 박사님이 좀 짚어 주세요. 탈원전요? 어, 원전 수출했다고 또 그러는데 막 그냥 뭐. 아, 이번에 네. 예, 네, 중동에 네, 네. 그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는 좀 하세요.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못한 걸 못한 거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보겠습니다. 뉴스 잘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걸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격분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 수급 문제, 코로나 백신 지연 문제 네, 네. 이걸 또 감사합니다. K 방역에 대한 수사를 한 거죠. 진짜 K 방역 맞는지 하라고 하세요 그냥 마스크도 아니, 예. 아니, K 방역 우리가 K 방역이란 명칭 유럽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OECD 국가에서 꼴찌 아니에요 지금 방역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습니다. 네, 확진자 발생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이걸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응? 이걸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 K 방역을 해가지고 돈을 들었느냐, 또 무슨 마스크 수급 제대로 했느냐, 뭐 이것을 감사한다는 거니까 그 뭐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약국도 다 뒤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 약국까지 다 감사합니다. 아마 뭐 그러진 않겠죠, 원래. 아. 네, 그러진 않겠죠. 이거 방금 네. 이 감사 최근에 진행 중인 감사 기를 쭉 봤더니 네.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또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있고요. 네. KDI 하고 있고 KDI KBS 하고 있고요. KBS 하고 저 이런 것들을 쭉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네. 원장 위원장들 전 정부에서 임명된다. 왜 안 나가? 그 한 명은 결국 나왔습니다만 왜 안 나가? 감사 들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거? 미련 감사원 감사는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원 안 되는데요. 그 감사원에서 또 안 되면은 또 검찰 수사 들어가겠죠, 그죠? 압수수색 들어가겠죠. 그래도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하나 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특검. 특검 맞아. 자기네들이 한상혁 위원장 특검. 특검 뭐 그냥 나가겠죠. 또. 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 누구 국민권익위원장 누구죠? 전현희. 전현희 위원장 특검. 네. 특검법 발의를 그럼 네. 여당에서 하겠네. 네. 어 지각했네. 어. 네. 카드비 2만 5천 썼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알겠지 이제. 아 오늘 박상현 박사님 예지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감사원 얘기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또 뉴스가 나오면은 저희들의 네. 내용을 찾아서 네. 정확하게 예. 예, 팩트와 보복 방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 정치 감사다 뭐 그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대통령실이 말이죠 내부 감찰에 들어갔어요. 네. 제가 잠깐. 네. 대통령실이 최근 2급 선임 행정관급 이하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수석이나 비서관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받는 등 고강도 감찰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요. 이게 3개월 지났는데 네. 왜 이 사람들 갑자기 네. 누가 추천했길래 네. 어떻게 들어왔길래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직원들에 대해서 뭐 감찰하고 조사하는 거는 그런 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하다 너무 하면 분석할 게 없죠. 근데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 안에 지금 기강이 없습니다. 기강이. 아, 그래서 기강 잡기. 예, 기강이 없습니다. 기강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네. 자료가 유출되다든지 내부 총질을 한다든지 등등이 많이 많이들 많아요. 막 나가. 네. 이거를 손보지 않으면은 손 그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내부 감찰을 통해서 기강을 잡겠다. 측면 하나 있고. 그럼 누가, 기강을 잡 누가 언론에 흘렸냐가 감찰의 초점이 감찰의 초점이. 그렇죠. 그럼 기강 잡기의 목표가 뭐냐? 할 때 대통령 직계 참모들이 윤핵관 참모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검찰 쪽에서.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는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막 섞어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친윤계 직계 비서관들이 당에서 온 또는 외부에서 온 또는 윤핵관들이 데리고 온 인사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거창하게
청와대 내부의 기강찾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전이 벌어지겠네 내부에서. 근데 비교 급이 낮았어요. 낮은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물러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걸 꽂은 사람들이 싸우겠지. 윤핵관은 힘이 없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한 거 봐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반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재원이 많이 꽂았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장재원은 나가버렸고요. 어제 나가버렸고. 그래서 연찬에서 나갔구나. 아,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장재원이 대통령 비서실 그 인사했다는 얘기들이 당시 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실세적인 실세로 봐야죠. 장재원 라인들을 치는구나. 권성동 라인도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유명하지 않는 윤핵관도 있을 것이고. 김건희 라인은 못 치겠지. 그게 이미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라인들로 다시 네. 대통령실을 네, 그렇습니다. 해왔고 입단 쪽도 하고 대통령실에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지금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무섭네 정말. 아, 많은 사람들 그럼 이제 쫓겨나겠네. 예? 언론에서 보면은 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 홍보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유탄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되는데요. 이쪽에 많이 꽂아놓은 모양이죠, 장지원이가? 대체적으로 그쪽이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용이한 공간이죠. 나머지는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부분은 대부분 관료들,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그러나 이제 정책권 주변에서 있던 뭐 보좌진들 또는 뭐 핵심 참모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게 제일 좋은 데가 시민사회 홍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타겟이 되고 그쪽에 스스로 그런 사람들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 그 검찰 출신들은 안 하는 거예요? 감찰? 내부 감찰? 그분들이 당의 저기 대통령실의 주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윤 대통령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구나. 아, 그건 쳐내는 거죠. 그럼 이거 내부 감찰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네. 올라갈 수 있죠. 아주 잘 나가겠죠. 예. 아. 그래서 연합뉴스 실언에서 나왔 정작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실무자만 닥달해서 기강이 설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문제는 핵심을 찔러주시니까 뭐 더 하실 할 말이 네, 이거 별 내용 없습니다. 네. 내부 파업 게임에서 드디어 윤핵관 라인도 대통령실에서 밀려나고 있다. 조만간 당에서도 밀려날 것이다. 장재훈 의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관측, 이게 검찰 출신, 이거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후보자 박순애 다 장재훈이 추천한 모양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추천한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건 이거 써놨는데 뭐, 이렇게? 이게 언론은 안 기사겠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제 대통령 연찬회 했잖아요. 아, 대통령 연찬회래. 국민의힘 연찬회. 내가 너무 본질 얘기해.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아니 박사님도 정치표는 굉장히 오래 하셨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집권당의 연찬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전두환은 한 것 같아. 아, 그때는 대통령 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지. 그때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참, 왜 갔어, 거기를? 근데 가서 같은 집권당이고 여당이니까 가서 힘을 실어주는 건 좋은데,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당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당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 가서 얼굴을 내미는 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에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일반 장사미사들은 일반 국민들은 말에 안 맞든 됐든 네 맘대로 하여도 괜찮습니다만은 대통령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했던 이 워딩은 앞과 끝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텔레그램 보냈다가도 걸렸잖아요. 당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찬에 갔지 않습니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민들 앞에서는 아 저는 당 문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죠.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115명이 있잖아요. 네. 아, 저 그거 봤어요. 저 어제 그 연설하신 분, 그 당구 남편.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아, 그래요? 아, 거기 저 좀 잠깐 얘기할게요. 아, 진짜네. 그 국회의원이 115명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의 이러한 연찬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는 역대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거기 있잖아요. 네. 국회라는 건 아무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할때라도 국민의 대표자, 대리인이 네. 입법부죠. 입법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입법부를 종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의 연찬에 참석하는 것을 다 무료의 시선으로 사양했죠. 네. 아마 뭐 완전히 어저께 다 가서 뭐 악수하면서 딱 눈빛을 내가 안 봐도 악수 다 했을 거 아니야. 중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대통령님 그랬을 거야. 눈빛으로. 저는 충성입니다. 다 115명의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네. 저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하겠습니다. 야당의 헛소리 막아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러겠죠. 그러겠지 다. 네. 저 다음에 공천만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야. 네, 네, 네. 이른바 눈도장 찍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 종속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치학에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 종속당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국민의힘이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 얘기 쓰지 말라 그랬나? 대중이라고 그래, 대중. 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대변한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속당이다라는 것을 어제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네, 네. 생각이 아, 듭니다. 그리고 네. 얘기하세요. 입법부가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분소 정도만 돼버리고 국회의원들의 수준까지도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자, 저는 어제 좀 주목할 대목이 어제 그 이름 누가 나왔으면 강연을 했죠. 네, 어제 이병호입니까? 뭐 저기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 당구 선수가 입당을 했잖아요. 무슨 작가 이지성 작가. 아, 이지성입니까? 네, 이지성 작가입니까? 유명한 분입니까? 네. 아무 잘 몰랐는데 저는 이분이 어제 연찬회에 가서 저도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연찬회에 가서.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세요. 네. 이제 국회의원들 연찬회 가지고 이제 연찬을 강연을 할 때 그 강연은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들에게 박수 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쓴소리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짚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찬을 가는데 네. 어제 이 이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가가지고 뭐 여자 예쁜 여자 네 명 뭐 이렇게 등등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문제가 저는 이지성 작가가 문제였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대한민국에. 중요한 거는 이분을 초청한 사람이 문제예요. 주어요? 누가 초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들을 사람이 없으면은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연찬회에서 특강을 들으려고 했느냐.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분이 여자 예매할 때 박수를 쳐 그랬어요. 네 인사인방? 예. 네, 그 얘기 들을 때 자기 부인도 있었지. 당장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여보시오 뭐 하는 것이요 내려와요. 누가 이 사람을 불렀어 이렇게 말하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도 부족할 방법에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진짜 수준 형편없습니다. 이런 집권당을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에 집권당 되는 것 자체가 좀 비극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지성은 잘못 없다. 이지성 맞죠? 이지성? 잘못 없다. 이 앞에 이를 불러서 박수 친 집권당 국회의원들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참담하옵니다. 뭐 하여튼 뭐 아름다운 당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미지가 변신돼야 뭐 그런 말은 하지 마. 알았어. 아니 뭐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 그럼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제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준비한 거 이거 간단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죠? 다음에 하시죠. 뭐. 아니 하요. 그래. 인플레 감축법, 한도수 근무 중. 예, 요거는 핵심이,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을 했습니다. 네. 서명과 동시에 바로 통과가 되는데, 뭐,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나라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저기 현대와 기아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차세대 전기 자동차를 주도하려고 그래요. 그 와중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한국 현대 기아는 경쟁력을 상실해버렸어요. 1인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은 미국 자동차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는 뭐 했느냐? 뭐 했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정부가 나서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선다 그러는데 미국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WTO 제소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협의해보고 자, 우리 정부의 수준이 민간 기업이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한미 통상 라인들, 한미 라인들 다 주무셨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WTO 제소하겠다. 저희들은 이 서울의 손에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과연 말뿐인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바로 그 대목 정부가 나선다고 하니 국민들 큰 눈 뜨고 한번 지켜보자. 제대로 된 정부인지 또 국민에 쏘겠는지. 자, 간단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표 얘기 많이 했는데 WTO에 제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한 표. 네, 못 한다.
아, 못한다. 네. 못한다. 한 표. 예,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마나 한 얘기할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한덕수 총리 뭐 한다 그랬지?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박사님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얘기, 다음 주 또 우리 만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기다리고 네.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클래스 끝내고요. 다음 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